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각지대를 조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김석용 씨. 최저임금보다 한참 모자란 시급 3,9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저희를 안 써도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일할 고등학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니들 안 올려줘도 이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 할 애들 많으니까. 그나마 임금 지급이 늦어져도 일자리를 잃을까 항의도 못합니다. 사장님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월급이 밀리는 애들도 많았고, 또못 받고 나오는 애들도 많았고 했거든요. 피해를 호소해도 고용주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툼을 막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고용주들이 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같은 거 혹시 쓰시나요? 처음으로 좀 실제로 청주 지역 아르바이트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인 37명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도 94%에 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위반 사업장들을 굉장히 많이 적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솜방망이 수준의 이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